민주당은 검찰도 통신자료 조회를 한다면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과거 검찰이 세월호 유족 등에 대한 통신 조회를 했을 때 강력하게 비판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밝혀진 공수처의 행태는 그보다 훨씬 잘못되고 노골적인 것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됩니다. 예상했던 대로 공수처가 야당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을 사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대학생 단체도 사찰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날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앞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박범계 지금 법무장관에게도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오히려 사찰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우려가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도 통신자료 조회를 한다면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의 한 부서를 통째로 털고 또 야당 국회의원 80%의 통신을 조회한 행태를 정상적인 수사와 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과거 검찰이 세월호 유족 등에 대한 통신 조회를 했을 때 강력하게 비판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밝혀진 공수처의 행태는 그보다 훨씬 잘못되고 노골적인 것입니다.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마저 반대를 한 것도 공수처가 이와 같이 사찰기관의 행태를 보일 위험성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공수처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인들을 털고 있지만 향후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 뒷조사를 하지 말란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진국은 물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단 한 나라도 공수처와 같은 기관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인의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제에 아무런 견제 방법이 없는 공수처의 존폐 문제도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 선대위는 상황실에 불법 사찰 국민신고센터를 설치했습니다. 통신에 대한 사찰뿐 아니라 정부의 비판적인 기관이나 인물에 대한 금융정보 수집 등도 모두 수집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